바라만 볼 것인가? Save the world. 힛. 알고. 네. 상대는 JDCR로 결정된 가운데 과연 4골 무대 수장이 누군지 가립니다. 자, FV 선수는 지난주에 결승을 올라갔던 그 기운을 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번에는 마침표 찍겠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요. 오늘 움직임 진짜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볼의 어떤 단단함, 기본기, 본인만의 패턴, 밸런스가 진짜 완벽하게 잡힌 네.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맑은 선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맑은 선수 뭐 계속 뭐 본인이 근데 체코 선수들이 정말 좀 대단하다고 느낀 건 언제나 자신감은 가득 차 있거든요. 결과물로 보여줄 때입니다. 자, 이 표정에서 아주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미 뭐 무릎은 떨어졌고요. 네. 자, JDCR에 산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기회 잡아야 되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지금 사실 누가 올라가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세계대표 선발전이기 때문에 1주차 때 뼈아픈 패배를 봤던 헬프이 선수고 마이크 선수도 그것 단중에서 지켜봤거든요. 아, 이거 진짜 오늘 못 올라가면 답 없다. 분명히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과연 다크홀 문제에 살아남는 최후의 빈이 누가 될지 두 선수의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헬프미는 지난번 그 기회를 결승에도 놓쳤고 네? 말고는 정말 어렵게 잡은 이번 기회를 어떻게 살리는지 한번 보자. 그렇죠. 말고 선수는 선발전 때 패자부활전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었고요. 맵은 역시나 사우맵인데 슬라이딩 한번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 자, 슬라 빠른 거 체크 완벽히 됐고요. 자, 한번 보는 거죠, 반응을요. 네. 자, 반응 보면서 많이 데미지 뽑았고요. 헬프미 선수 입장에서는 방어 봐요. 자, 이것도 타임오버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정도로 선수들의 움직임이 자 아니 웬만하면은 네. 큰 기술들을 잘 안 맞으려고 애를 쓰니까요. 그렇죠. 와, 자 앉아서 짠손 진짜 몇 번째죠 지금? 저 짠손 들키한 것 같아요. 근데 맞았어요. 자 와구 맞으면 헬빙도 콤보 제일 세게 때리는 선수거든요. 자 각도 맞추고 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썸머 북권 안 나갔어요. 원투 원투 하나 사이킥 아유 맞춰줘 레이저 전 역전 맞춤 북권입니다. 야 진짜 시간을 60초 중에서 거의 막 13초 막 그 정도 15초 선에서 가야 됩니다. 두 선수 경기는요. 야 근데 말구가 네. 실컷 갉아먹어 놓고 졌네요. 그렇죠. 또 한 번 좋아요. 이거 벽 바닥 부실 수 있... 알랑말랑. 자 병력자 자 다시 한 번 병력자 자 이거 어이구 자 호흡 세게 했는데요. 이거 이거 너무 나 자 그냥 여기서 말구를 가다 놓고 자 기회 잡나요? 원투 중단해서 뭐 슬라이딩 맞고 이걸 못 때렸어요. 이거를 로우가 설마 로우가 설마 바닥 붕괴 그거 썸머 슬라이딩 기와 마무리. 헬프 선수 지금 측면이기 때문에 기사기 안 맞고 저 무릎 맞거든요. 저 슬라이딩 지금 되는 각도에서 그렇게 지금 명백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고수들은 저 각도 예상하고 콤보 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 그걸 놓쳤어요. 두 네. 번이나요. 그걸 두 번 놓쳐서 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졌으면 네. 또 눈물 날 뻔했고요. 자 어이 와 타이밍가요 타이밍 저거 진짜 네 정말 특이한 심리전 지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다이브 잡기 네. 잘 풀어줬고요. 네 좋고요. 원째 교환 원투 짠손 원투 하이킥 콤보 아 자, 이건 어렵겠네. 이건 네, 무난하게 이렇게 네, 갈구가 가져갑니다. 말구 입장에서도 사실은 다 이길 뻔한 경기 계속 역전당하고 있으니까 기분 좋지가 않거든요. 와 저 비단계 지금 때렸어요. 저 횡신으로 때려갖고 저렇게 때리는 건 정말 힘든데 그러니까 앞선 경기도 네. 오늘 품의 움직임이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자 슬라이딩 각도 잘 잡고 기타기전 꿀밤 한번 넣어줬는데 맞지 않고 둘 다 꿀밤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둘이 친구기 때문에 캐릭터 그렇죠. 네, 스토리에서 비평이 있어요 둘이요 네. 지금요. 실제로도 친구고 캐릭터도 친구고 그렇습니다. 자 뭐 언제든지 네. 적과의 동시에 아 북건 북건 썸머 자 근데 썸머 때리는 레이저 바로 레이저스 레이저스까지 연결하면서 바로 역전 데미지가 이번에 데미지 기가 막히네요. 로우에게는 궁건이란 기술이 뭐냐 그러면 썸머죠. 주건이 맞건이 2대2 자 알틱 좋았고요. 내려프 사자호 이상하게 사자호 3타르 선수들이 많이 맞아요. 그만큼 긴장했다는 거고요. 오우 네. 데미지 봐요 진짜. 네. 자 원투 네. 끊어주고 하단감으로 와 헬프미가 오늘 진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프미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건 이제 선행이라 그러니까 사자호에서 선행이라고 외너프에서 들어가서 하단으로 변경되는 기술인데 사실 이게 리스크가 그러니까 사자호는 2타가 상단이고 선행은 하단이기 때문에 막기가 사실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역시나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서 승부가 났고요. 네. 자, 1세트의 영향이 두 번째 세트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네. 말구도 쉽게 이렇게 무너질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말구 선수 지금 콤보라든가 이런 것들, 만약에 자신이 콤보를 넣지 못할 때는 또 대회 콤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틈 적게 때리더라도 그런 것들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앞에 헬퍼리 선수가 자신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그 슬라이딩 두 번 들게 못했을 때 그게 확언이 됐으면은, 네, 오히려 말과 분위기 확 잡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라운드를 잡았던 게 결국에는 좋은 분위기로 1센트는 정리가 됐던 헬프미고요. 그리고 말구 선수 입장에서 슬라이딩 계속 쓰는 거는 헬프미 정도라면 저기서 슬라이딩이 너무 뻔하니까 중단인 줄 알고 또 슬라이딩 뭐 이런 건데, 헬프미 선수가 또 그것마저도 아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자, 동전 한번 찍어줬고. 아! 자, 원투 이후에 컵킥 빨랐죠? 자, 콤보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아, 이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자, 네. 정 콤보가 아니었고요. 네, 볼에 데미지가 세가지고 이러다가도 따라 잡더라고요. 네. 자, 북치기. 자, 북치기 한번 들어가지고 원째 만져서 피해줍니다. 슬라이딩! 아, 예, 되게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슬라이딩이. 자, 오! 콤보! 자, 노협전인가요? 군건! 군건에서 한 박살! 비워! 어서! 아, 두 마무리! 또 한 번 역전! 지금 기아를 하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오, 화이팅! 콤보! 이거 데미지 너무 많이 내줘요. 이거 병력자 너무 많이 달아요. 볼이 볼. 자, 이거 또 벽에서 가자 맞고 올라가게 해놓고 기다리죠. 기다려 원 이렇게 원. 자, 뻗어봐. 뭐냐 슬라이딩이 뭐냐 원. 자, 말고 고민 많아요. 말고 슬라이딩 완벽하게 해독되고 있습니다. 말고 선수 슬라이딩 느린 건가요? 전혀 안 느려 보이거든요. 아, 근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마 콤보 실수가 있지만, 로우가 때릴 게 없어요, 자, 볼한테. 헬프미가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결승으로 갑니까, 이거? 자, 헬프미. 가나요? 아니면 말구가? 말구 선수가? 자, 북치고. 북에서. 또 벽에서 원. 벽에서 드래곤 오프. 자, 드래곤 오프. 와. 자, 마지막 한 줄기의 희망. 콤보. 자, 그래도 역전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역전이 안 됐습니다. 자, 원투, 원투니? 원투니? 자, 각주 잡고, 사이킥. 꿀밤 교차 안됩니다. 슬라이딩은 너무 숫자 자, 자, 설마 또 슬라이딩은 아니겠죠? 어? 자, 기와 아, 슬라이딩 한단 전에 역전 완벽합니다. 헬프미 헬프미 다시 한번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결승 진출했습니다. 자, 헬프미 대 JDCR의 경기로 압축이 되겠는데요. 야, 무릎만 아니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말고 엘프미에게 좌초원했고, 지난주에 이어서 엘프미가 다시 한번 결승전에서 기회를 부여받는 이번 상대는 JDCR이며, 그 경기 결승전 경기로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